직지 원본을 최초로 촬영해 화제를 모았던 다큐멘터리 영화가 프랑스 현지에서 첫선을 보였습니다. 직지에 담긴 한국 선불교 정신을 국제적으로 공유한 자리였습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순례 문화를 열어온 상월별사가 내일 해남 대흥사에서 평화를 주제로 올해 첫 만행길에 나섭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동국대 코로나 방역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동국대는 디지털 교육을 선도하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지리산 화엄사가 천년고찰과 홍매화의 어울림을 카메라 앵글에 담는 사진 콘테스트를 개막했습니다. BBS 뉴스 기획 코너 반야로에선 템플스테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한 직지 원본을 최초로 촬영해 화제를 모았던 다큐멘터리 영화가 프랑스 현지에서 첫선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의 가치는 물론 직지에 담긴 한국 선불교 정신을 국제적으로 공유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스님의 죽비치는 소리에 프랑스인들이 눈을 감고 입정에 듭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직지 활자의 시간여행 시사회가 열린 프랑스 파리 지리학협회 본부 대강당. 세계적 성보 직지의 실물을 사상 처음 카메라에 담아 화제를 낳았던 영화의 의미가 시사회 시작부터 묻어납니다. 한불 공동 제작의 이 영화는 작년 9월 한국에서 대폭 줄어든 분량으로 공중파를 탔지만 이번 프랑스 최초 상영에서는 1시간 40분 원본이 그대로 소개됐습니다. Un très grand plaisir d'y avoir été associé. Certains des interlocuteurs que vous verrez dans ce film. 초대된 관객 200여 명 대부분은 프랑스 탐험가 협회 회원들. 마치 픽션 영화를 보는 듯 섬세하게 다뤄진 한국의 신비로운 인쇄 문화와 선불교 정신에 흠뻑 빠지듭니다. 영화가 끝나자 객석에 박수 갈채가 쏟아지고 질의응답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비중 있는 영화 속 인물로 역사적인 직지 원본 친견의 주인공이 됐던 파리 길상서주지 회원 스님은 영화가 직지에 담긴 불교 사상이 주목받는 계기가 되길 서원했습니다. Il faut dire que le message de Jigji dépasse les frontières linguistiques et culturelles. Il encourage chacun de nous à vivre ici et maintenant. Et cela avec notre propre nature et en tant que maître de notre propre vie. 이번 다큐 영화는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이란 기술적 측면에 가려져 있던 직지의 사상적 본질을 정교하게 담아내 호평을 받았습니다. 에미상 수상이 빛나는 제롬 세실 오프레 감독과 시나리오를 함께 쓴 고려 불교 전공자 야닉 브르노통 교수는 한국 불자들을 위한 별도의 메시지로 직지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Il ne faut pas oublier que, outre le fait que le jigji soit un symbole d'excellence technologique, de primauté de la Corée technologique parce qu'elle a inventé l'imprimerie avant tout le monde, il n'en reste pas moins que ce livre qui a été imprimé en 1377 est un recueil de préceptes bouddhiques, c'est un recueil pédagogique écrit par un moine bouddhique. 제가 직지를 공부하면서 그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면 그 조사성 가르침을 통해서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프랑스는 그 직지를 소중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영화는 조만간 프랑스 공중파 TV나 공공기관 상영 등으로 현지인들과 직접 만나게 됩니다. 또 올해 예정된 조계종단의 직지 불업한 번역서 출간에 맞춰 파리 길상사와 주불 한국문화원은 5월과 6월 한국 선불교를 알리는 사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5월과 6월에는 한국문화원과 협업하여 매 주말을 이용하여 사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직지의 가르침을 직접 실천해보고 이런 기회를 계기로 프랑스에 한국의 불교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 선불교 요체가 담긴 직지의 성보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노력이 단 한 권의 직지 원본이 잠들어 있는 프랑스 현지에서 힘차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조계종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조만간 종단을 공식 방문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계종 중앙종의 대한불교진흥원 관계 개선 특별위원회는 어제 종의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특위위원장 효림스님과 간사 지우스님이 진흥원 신진욱 사무국장을 만나 양측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가진 결과 이 같은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문 시기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처님 오신 날 전후가 적절하다는데 합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위원장 효림 스님은 진흥원과의 관계 개선을 빨리 했으면 좋은데 이 정도만으로도 고무적이라며 코로나 수위를 보면서 최대한 빠른 날짜를 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초파일 전후로 우리 종단을 방문하기로 이사장님 과 이제 진흥원 그 사무처 이제 담당자 분들하고 종단을 방문해서 관계 개선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성행 스님도 그동안 진흥원 관련 특위가 구성된 적이 있지만 이 정도 진척을 본 적이 없고 진흥원 이사장이 종단을 온다는 것도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자문위원인 상월결사회주 자승스님과 불국사관장 종상스님 외에 교육원장 진우스님과 은혜사회주 돈명스님을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했습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순례 문화를 열어온 상월결사가 평화를 주제로 올해 만행길을 시작합니다. 상월결사는 내일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해남 대흥사에서 하루 일정으로 평화순례 행사를 갖습니다. 상월결사 평화순례는 그동안 장기간으로 진행한 자비순례, 천리순례와 달리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지만 무건과 수행, 휴대전화 사용금지, 방역수칙 준수 등의 청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점심 공양을 비롯해 일체 개인 물품을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월결사 평화순례는 해남 대흥사에 이어 4월 27일 평창 월정사, 5월 25일 장성 백양사에서 차례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사태 후 비대면 수업에 치중해온 각 대학들이 올 봄학기 들어 대면 수업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동국대학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코로나 방역 현장 점검에서 엄격한 방역 속에 디지털 교육을 구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코로나 방역 점검을 위해 찾은 서울 동국대. 대학생들은 비말 차단 투명 칸막이 안에서 마스크를 쓴 채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은 수업 전과 후로 나눠진 꼼꼼한 체크리스트를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특히 학생들은 코로나가 의심되면 건강증진센터를 찾아 자가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병원 검사 등 여러 후속 조치가 실시됩니다. 제가 알기로 동국대학교는 매일 학내 확진자 동선을 아마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마 학생들이 그런 정보를 공유해서 미리미리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현재 동국대는 수강생 40명 이하 강좌는 대면 수업으로 40명 이상은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차를 맞아 더욱 정교해진 대학의 자체 방역 시스템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2019년 수립한 디지털 5개년 계획에 따라 준비 중이었던 원격 교육이 코로나를 거치며 정착됐습니다. 동국대는 초창기에 혼란을 극복하며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을 준비 중입니다. 콜센터를 함께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문제도 즉시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대학 스스로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혼란 없는 제대로 된 대학 원격 교육이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구성원들 스스로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립대학 동국대가 지혜와 자비를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남다른 코로나 방역과 선제적 대응으로 새봄 대학가에 활기를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서울 동국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지난 2012년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 관음보살 좌상의 제자리 찾기 소송과 관련해 일본 사찰 측이 불상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불상이 국내로 반입되기 전 불상을 보관했던 일본 대마도 관음사 측은 최근 대전 고등법원에 각종 서류 열람과 복사를 신청했고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던 변론기일의 변경을 신청해 변론 일정이 6월 15일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일본 관음사는 금동 관음보살 좌상 소유권을 가리는 2심 재판에 보조 참가인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주장을 직접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게 돼 국내 법정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고려시대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은 지난 2012년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했고 검찰이 이를 몰수해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하고 있지만 불상 복장물에서 서산 부석사 스님과 속인들이 불상을 봉안했다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서산 부석사는 이를 근거로 2016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상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우리 검찰 측의 항소로 불상은 부석사에 인도되지 않은 채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이 바로 매화인데요. 지리산 화엄사가 천연꽃알과 홍매화의 어울림을 카메라 앵글에 담는 사진 콘테스트를 열었습니다. 개막식 현장을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눈깨비와 비바람을 동반한 꽃샘추위가 지리산 자락을 뒤흔듭니다. 하지만 화엄사의 봄 전령사인 홍매화는 꽃샘추위에도 빗물을 머금은 채 싱그러움을 뽐냅니다. 화엄사는 지난 19일 화엄 천년의 공간 향기에 취하다를 부제로 제2회 홍매화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홍매화 들매화가 화엄사를 대표하는 꽃식인데 이 사진 콘테스트를 올해는 좀 더 확장해서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다 모이셔서 같이 찍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아름다움을 선사했으면 좋겠다. 화엄사를 찾은 전국의 수많은 참배객과 관광객들은 홍매화를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구례궁과 불교 리더스 포럼, 불교 언론사 등이 후원하며 전국 유일의 사진 콘테스트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코로나 상황에 불구하고도 관광객 수가 30%가 증가됐어요. 아마 이런 것은 오늘과 같은 이런 큰 홍매화 들매화 콘테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겨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특히 불교 리더스 포럼 상임 대표로 활동하며 포교에 남다른 원력을 기울여온 전 조계종 신도회장 이기흥 IOC 위원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화엄사 홍매화 꽃을 챙겨남으로써 나와 가족, 부부, 친구, 연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홍매화에도 오랫동안 건강하기를 간절히 부처님전에 서원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4일간 계속됩니다. 지난해 휴대폰 촬영으로 한정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일반 카메라와 휴대폰을 이용한 사진으로 출품 분야를 넓혔습니다. 행사는 홍매화가 전하는 아름다운 색깔과 향기에 담내하는 연주회와 음성 공양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한국불교계의 대표 선승으로 꼽히는 충주 석종사 조실 해국대종사가 제9회 시무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심우당 문화재단은 한국불교의 대표 수행법 간화선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노인요양원 등을 운영하며 자비행을 실천해온 해국스님을 제9회 심우문화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우문화상은 금강학원과 형석학원을 설립해 평생을 인재양성과 교육사업에 헌신해오다 지난해 별세한 심우당 김맹석 여사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해국스님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 남국선원과 부산 홍제사, 충주 석종사를 창건해 출제가자들에게 간화선의 진술을 전하면서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으로 이타행을 실천해왔습니다. 심우당 문화재단은 내일 오후 3시 충주 석종사에서 노재전 이사장과 최훈관 유원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인데 수상자 해국스님에겐 상패와 더불어 3천만 원의 상금이 전달됩니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단체인 사단법인 동년의 제5대 이사장 취임식이 경남 밀양 용궁사 야외마당에서 봉행됐습니다. 행사는 신임 이사장이자 밀양 용궁사 주지 정무스님과 2임 이사장 신공스님을 비롯해 밀양불교 사암연합회장 진각스님, 박일호 밀양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기 전달과 공로패 수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동년 신임 이사장 정무스님은 1986년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란 이름으로 출발한 동년이 전국 제1의 어린이 포교단체로 우뚝 섰다며 한국불교의 원동력이 될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동년은 정기 간행물 발간과 어린이 찬불가 독경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BBS 뉴스는 지혜를 뜻하는 불교 용어 반야와 법을 뜻하는 영어의 로를 합쳐 법을 일상에서 지혜롭게 활용해 해결책을 찾아보는 기획 코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적 관광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은 템플스테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미리 짚어봤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는 여행이나 휴가의 트렌드마저 바꿔놓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둔 채 오롯이 나만을 위한 휴식에 집중하는 방식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용한 사찰에서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템플스테이는 새로운 여행과 휴가 콘텐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템플스테이의 인기에 비례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찰과 참여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템플스테이를 예약한 뒤 이용객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사찰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게 됐을 때 법적 분쟁은 어떨까? 이 경우 법원이 불가항력이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계약은 해지돼 이용객과 사찰 모두 서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확진에 대해서 못 온다고 하면 불가항력이니까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책임을 물 수 없다는 거죠. 양 당사자 간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합의에 의해서 해결하는 게 아마 일반적이 되지 않을까. 만약 템플스테이 이용객이 휴대하고 있던 귀중품을 분실한다면 일반 숙박업소나 공중목욕탕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법 제153조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리 맡기지 않은 귀중품이라면 사찰 측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깊은 산 속에 있는 사찰의 특성상 뱀이나 벌 등을 마주해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경우 템플스테이 이용자가 사찰에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구역에 뱀이 만약에 뭐 자주 출몰 한다든지 아니면 특히나 이제 위험한 말벌 같은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말벌 집이 있다든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뭐 그런 곳으로는 가지 말라든지 또 내지는 어떤 뱀을 조심하라든지 하는 이제 표시라든지 아니면 안전장치 같은 것들을 해서 물론 사찰 측이 템플스테이 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산불 등의 화재나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템플 스테이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그리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사찰을 비롯한 행사 주최 측에서 행사 보험에 가입한다거나 이런 식의 대비를 해놓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미리 대비한다면 템플 스테이는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이 될 것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서울 잠실 불광사가 동해안 산불 이재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불광사 불광법회는 경내 보광당에서 음력 2월 지장제일 특별기도와 법회를 봉행하면서 동해안 산불로 희생된 동식물 영가와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불광사 대중스님들과 신도들은 먼저 떠난 조상과 산불 피해를 당한 무생명, 전쟁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금강경 독경기도를 올렸고 산불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전쟁 종식을 바라는 마음으로 부연행자의 서원 독경기도를 봉행했습니다. 특별기도에 이어 2부 지장제일 법회는 영가들을 위로하는 대령 관욕의식을 시작으로 영가 천도시식을 진행했고 추모곡 빛으로 돌아오소서 제창, 보현행원과 사홍서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전북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부지에 한민족의 전통문화를 연구, 전시, 체험하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376억 원이 투입돼 2층 건물 7,480제곱미터 면적으로 지어지며 제작 지원실과 테스트베드, 체험 전시실, 라이브 극장 등이 들어섭니다. 서울 마포구는 마포중앙도서관 2층에 공유형 디지털 창작공간 마마플을 오는 26일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마플은 마포 만들기 놀이공간을 줄임말로 170제곱미터 넓이의 공간에서 마포구민 누구나 디지털 창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에서 다음 달부터 7월까지 무형문화재 장인이 진행하는 야간 교육 프로그램 심야공방을 운영합니다. 전통기법에 대한 기초 이론을 배우고 직접 작품을 만들어보는 실습으로 매듭장과 필장, 자수장, 나전장, 침선장, 은공장, 옥장 등 8개 강좌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3월 22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